오늘은 쑥하고 냉이를 믹서에 갈아가지고 전분가루하고 밀가루, 갈색 밀가루를 좀 섞어가지고 반죽을 해서 쑥냉이 수제비, 해물 수제비를 만들었어요. 전복도 넣고 새우도 넣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걸 이제 반죽을 해서 방망이로 늘어가지고 이렇게 또띠아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바삭바삭하고 간식으로도 먹어도 좋고 너무 고소하고 맛있는 게쑥 향기가 나고 냉이 향기가 나면서 차와 같이 먹어도 좋고 맨 입으로 먹어도 너무 좋아요. 아주 간식으로 먹어도 톡톡 쪼개서 이렇게 차랑 같이 마셔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냉이하고 쑥을 갈은 거에다가 감자 전분하고 갈색 밀가루를 도정하지 않은 갈색 밀가루를 넣어서 부쳤는데 너무 건강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전복하고 새우가 들어간 냉이 쑥그 수제비를 만들었어요. 아주 맛있네요. 향기가 아주 그득해요. 엄청 참 입맛을 당기고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맛이에요. 아주 건강식이에요.